윤여울이가 내뱉으니까 윤여울이를 잡아요. 그 여자애가 윤여울이야.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알아서 하십니다. 날씨 좀 더. 아씨, 막 도전. 그 씨발 생각보다 족한데 이거. 대장, 대장, 뭐 대장. 그리고 고마워. 도와줘서. 대장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보여줬었는데. 특히 털보 형님 항상 대장님한테 조류를 따라다니면서 죽는 줄 알았지. 이 새끼들 다 죽었어. 이건 게임 아니야. 진짜로 위험해질 수도 있어. 그런들이 몰려온다. 예나야. 내일 좀 준비됐지. 오늘도 후회 없이 싸우자. 라자. 동훈이야, 나 지나가면 바로 싸. 걱정할 거 없어. 다크나이트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와이어로 걸어가지고 확 뒤집어버리는 거. 내가 영화판에서 이런이라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아이고, 네가 평소에 칠 때부터 Thank you.
데이터를 다 빼냈나? 이봐 말로봇 시야 요 엄마가 보는 아이 신우 요 합니까 안 빼나 드시라
실수 많이 할 나이 아닙니까? 죽일 수도 있지. 중요한 일정 앞두시고 많이 심란하시겠어요. 이거 너 아니야? 오바만. 그날 밤 하지수를 살해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권유법을 발의시킨 박 의원의 아들. 하지만 체포된 건 무직자였던 권유였습니다. 뉴스 보셨죠? 권유 그놈 재판관은 문제 없겠지. 저 인천상입니다. 새끼들 진짜. 이런 시새끼들. 죽었으라고. 사무장님, 사무장님. 이 모든 걸 조작한 놈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우리 마음으로 싸우다 했구만. 사모님 시신은 내일 잠실 현장 컨테이너에서 발견되실 겁니다. 얘들아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임 변호사, 인생 이력보다 살아보니 고맙다. 임 변호사, 이번에 아이디어 좋던데? 결제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나? 저희 사모장님이 드릴 거예요. 예. 임 변호사, 잘했죠, 정말. 예. 잘된 것 같습니다. 비워서 가고 났구만. 진짜 죽여버리던가 해야지. 이놈 장력하고 밤에 놓기더라고. 그때 보는 기사 한 줄에 이놈이 바로 지금 오신 모든 사건을 조작한 민천상입니다. 에이 새끼야 죽이놈이구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경찰에 넘기기 전에 인터넷에 먼저 올릴 테니까 억울하게 당하신 분들은 많이 많이 활용해주세요. 아 그리고 경찰 오빠들 민천상 저인간 TV 전에 빨리 잡아요. 카메라 건드려? 원래 무료배 나 스카파. 아 민천상 네 핸들은 내가 뽑아왔어 병신아. 나 의미야 이렇게 할 생각보다 어떡할 거야. 신상이 아까버려졌어. 걱정 마세요. 사람이야 또 찾으면 되죠.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되는 이유 이제 똑똑히 아셨죠? 누구나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 있으니까.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섹시한 멜비 윤경수입니다. 오케이. 아 좋다. Hypo, bukan ayun. Bapatay na yun sa loob. Pasensya. Mr. Mo. Pasensya. Ano ka pa rin siya? Pwede yun. Tumulong kayo. Eh, yun. Eh, yung dalawa ka, paano고 구경한 권 씨가 결국 무죄 판결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즉시 방면과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수 강간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진 박영환 의원의 장남 박재현 씨가 경기도의 한 모텔에 숨어들어 40개월 반을 넘겼습니다. 어이 오빠 사람들은 모두 그 나무를 썩은 나무라고 그랬다. 그러나 나는 그 나무가 썩은 나무는 아니라고 그랬다. 그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그리하여 나는 그 꿈속에서 무럭무럭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가지를 펴며 자라가는 그 나무를 보았다. 나는 또다시 사람을 모아 그 나무가 썩은 나무는 아니라고 그랬다. 그 나무는 썩은 나무가 아니다.